나라만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예. 사와 두카 프라샤마나 능체일체고 모든 고통 번뇌 처리. 아, 산타, 오늘 산타 결과는 99점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때보다 상당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요. 그 처음부터 90점 넘는 빛이 빛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10번 정도 왔는데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99점을 줍니다. 영상은 없었지만. 네, 저는 이번 주 일요일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생일을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뭐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될지. 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아직까지 생일을 챙겨주는 부모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요. 이제는 부모님의 짐을 정말 덜어드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천이 되어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도 그 생일을 챙겨주시는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네. 12년간의 나의 경험담 또는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비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죠. 그 중에는 빠가도 있지만 샤카와 관련된 것도 좀 있었습니다. 네. 나물이 그렇겠죠. 이번 주에는 프라지냐입니다. 프라지냐, 바냐라고 하죠. 지혜인데요. 이것도 빠가 못지않게 동의어가 또는 많이 써먹는 것이 8개나 정도 됩니다. 뭐 처음 프라지냐에서 출발해서 프라지나나 또는 프라나, 진난나, 빈냐냐 등등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다들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또 어디로 갈까? 제목은 프라지냐인데 지혜에 어울리는 여기 어딜까? 또 한번 지하철역을 찾아보니 눈에 들어오는 곳이 광명이었습니다. 광명. 딱 맞죠? 광명. 그래서 광명 사거리를 한번 정했죠. 광명 사거리. 예, 그리고 요즘처럼 그 전형적인 화창한 봄날 같은 경우에는 먼데 말고도 경기도 일대에도 상당히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주말에 시간 날 때 나들이 가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광명사거리 여기에 도착해서 밝은 것이 없나 여기저기 보았더니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찍고 너무 멋있는 광경이 많은데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뭐 중요한 게 없을까 하고 쭉 둘러봤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래된 것이 없나 쭉 찾아봤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오래되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을 만한 바로 요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저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그 사거리에서 아래로 쭉 내려갔더니, 멋진, 저기, 월드컵주 경기장처럼 스테디움이 있는 거예요. 스테디움. 광명 스테디움인가? 한번 보시죠. 동영상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쭉 보고 나서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아이들과 같이 즐기는 모습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덕산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도덕산 공원이 있다고 해서, 재밌죠? 이름이 도덕산? 이정표를 쭉 봤는데, 이럴 수가. 웬 이정표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교회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예, 정말 많죠? 그리고 나서 도덕산 공원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이름이 재밌어서 찾아가 봤는데, 도덕산 공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다시 도착했죠. 뭐, 시간도 그래가지고 집에 갈까 싶어서. 예,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타는데, 제가 항상 외출을 할 때마다 크산티, 인혁이라고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니는데요. 예, 외출 시 느껴지는 그, 나에 대한 모든 것. 어떨 땐 상당히 기분 나쁘고 좀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잘 참고 견딥니다. 잘 참고 견디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약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좀 그랬어도 뭐좀 지나고 나면 왠지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더 약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간 그 사람들하고 뭐 있었던 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또 어딜 거기 이렇게 돌아다닌데 초등학생이 또 그러더라고요. 뭐그 정도 제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뭐. 감사합니다. 다음엔 어떤 주제로 어디를 갈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 됐으면 외출을 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희 어떤 그 마음가짐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까 벌써 그 생각만 해도 설레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지난주에 제가 표를 만들어서 하나를 소개시켜줬는데, 이번 주에도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갔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한 것이고, 어제 3월 30일 월요일날 한 것을 소개시켜드리죠. 네, 이날 보면은 평균이 98점입니다. 상당히 좋죠? 날씨 좋았고 음식은 녹차, 무, 사과, 피망, 물, 두부, 김치, 국, 양배추, 팽이버섯 등등 주로 야채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컨디션은 양호했고 그리고 아침 기상 후 만트라 암송하고 범어 반야 신경 쓰고, 범어 단어 쓰고, 만트라 쓰고. 예,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거의 없었고, 외출을 1시 반부터 4시까지 간단 코스를 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바람일은 역시 항상 외출할 때 느끼는 인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는 내일 비디오 만들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찼었죠. 에, 그리고 시안타 시간을 보면 4시 40분부터 5시 35분까지 거의 1시간이었는데 15분째에서 85점에 상당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분째 98점 상당의 빛을 보고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영상을 보았다고 나왔군요. 영상. 무려 세 가지의 영상이 보였는데 아래턱 이빨 두개 빠진 모습이랑 사슴 뒷다리, 그 다음에 아동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아동을 이렇게 보았는데,
서로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면 이빨 자주 빠지죠. 그리고 이제 뭐 새끼 사슴 본 듯한데. 그래서 총점 98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상당히 또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것을 보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입니다. 바. BA. 뜻은 묶을 박, 밧줄 부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 감다, 묶음, 오랏줄 그런 것이죠. 한국식은 두 자국 것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범어, 시타, 프라즈나 파라미타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장음이 틀려서 세 줄 정도밖에 성공을 못했는데 오늘 쓴 것인데 프라지나 파람타 헐라야 수트라 이렇게 많은 1행 2행 3행 4행 쭉 중에서 무려 10줄이 넘게 한 획도 안 틀리고 썼습니다. 아마 제가 약속한 한 달쯤 4월 둘째 주 정도 되는 쯤 되면 거의 1획도 안 틀리고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데요. 열심히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반야신경, 시담, 산스크리트어, 영어, 한문, 일본어, 한국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국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 주부터 중국어에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중국어는 발음이 상당히 어렵고 기억에 잘 안 남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쭉 하고 있는데 아마 저 범어가 완성되기 전까지 5개국어 마냐신경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